새벽 6시. 콩국수를 찾는 손님이 많아지는 여름은 이유기 씨의 아침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살이 빠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의 시작은 콩을 삶는 일. 콩국수 특성상 콩국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구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콩국 맛의 70%를 좌우한다는 콩을 삶는 작업. 10여 년에 걸쳐 이우규 씨가 터득한 노하우는 한 포대에 담겨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콩이 저를 힘들게 하는 콩이에요. 그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한 그 제가 표준화를 맞춰놓은 그 시간. 때로 지금 넘어도 아직 만족스러울 정도로 지금 잠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그날 콩의 상태에 따라 삶는 시간도 다르게 조절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호규 씨만의 노하우인 셈입니다. 자, 모양도 한번 보세요. 그렇지, 다른 거. 노하네요, 콩이. 근데 또 막 삶아왔을 때 맛하고 식혀놨을 때 맛하고 달아놨을 때 맛하고가 다 차이가 있어요. 중간중간 습관처럼 청소를 합니다. 콩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콩 자체 맛있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식품이라 변질이 쉬워요. 관리가 무지하게 까다로운 음식이에요. 이호규 씨에게는 콩을 삶는 것부터 갈고 보관하는 것까지 뭐 하나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 보관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를 낮춰서 보관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맛에 좀? 맛도 차이가 있고 신선도가 중요해요. 이런 노하우를 터득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재를 많이 써봤죠. 땅콩, 잣, 깨,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귀동장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전부 다 비법이 다 다른 거예요. 뭐, 이런 비법, 저런 비법, 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흘려듣진 않고 다 참고는 했어요. 근데 핵심은 결국 콩맛으로 콩 본연의 맛을 내야 된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더 연구를 한 거죠. 콩 하나로 승부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아무런 콩이나 쓸 수 없는 일. 그래서 콩을 고르는 기준이 더 깐깐해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토질이나 뭐 사회, 그 성장 환경이나 또 그 기른 왜 생산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틀려요. 이렇게 까다로운 남편 때문에 아내 최옥순 씨도 덩달아 애를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융통성은 없어요, 제가 봐도. 왜요? 아니, 제가 봐서는, 아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버리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입맛에 아니라고, 기껏 그걸 삶은 걸 갖다가 그냥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리니 그거 누가 좋아해요, 그게 얼만데. 거의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는 그냥 이만저만 해서 콩을 뭐 잘못해서 버렸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러고서 안 받았어요 저희 그날. 그 몇 번데요? 네, 왜 그러셨어요? 근데 왜냐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소문이 났다고 잘못된 걸 먹은 거는 일단은 뭐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차라리 그거는 금전적인 손해보는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오게 길는 게 큰 거지. 그거는 결코 큰 손해는 아니지. 뭐 나쁜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끔은 왼수 같은 콩이지만 최옥순 씨는 콩에 대한 남편의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 덕분에 지금의 값진 콩국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됐으면
도덕 선생님 말씀에 딱 맞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학생들은 피곤하게 오지만 그냥 삶에 살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남자들도 이렇게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나쁘다가 이렇게 근데 똑같아요. 바뀌는 건 없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 제 남편은 친구.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콩국수. 손님들도 진국인 그 맛을 찾아 식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이 하나 얹어져 있지 않은 콩국수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콩 본연의 진한 맛을 보여주고 싶은 주인의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데 콩국수를 많이 먹어봤는데 그 콩국수가 진하고 딱 먹으면 감이 감촉이 좀 풀려요. 이번에 다니던데. 오래됐죠. 국물 자체가 이렇게 좋아지죠. 진짜 진국이로 여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로 완성한 착한 콩국수. 하지만 아저씨는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